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스포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스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적당히 스킵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24시간 걸려서 일단 엔딩을 봤고요. 봤는데 스토리는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 서유기를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어. 서유기 게임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 뭔가 서유기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그런 느낌. 자꾸 막 그 메인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은 서유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너네 이제 손오공이랑 뭐 저팔계랑 이런 일이 있었고 우마왕이랑 뭐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거든. 그냥 이제 서유기는 3장, 5공, 8계, 5정 막 요 정도만 아는 정도고 뭐 우마왕이나 이제 뭐 홍해야 뭐 요 정도까지는 알지만 딱히 걔네가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지네들끼리 아는 얘기를 진행을 해요. 너희들 서유기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새끼가 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는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뭐 오공이 그 사원의 오공 조각이 돼갖고 그 오공 조각 6개를 모으고 뭐 그래야 된다는 내용이야. 대충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가 가. 오케이 알겠어. 그래 소주제 기준에서도 뭐 거미우개가 저팔계랑 뭐 대충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뭐 홍해하는 어떤 놈이었구나.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흐름이랑 그 소주제랑 엮으려면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노멀 엔딩 그냥 허무해요. 보통 노멀 엔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는 게임들이 많아요. 자꾸 막 네가 엔딩을 받지만 난 너에게 개운함을 주지 않겠다. 왜냐? 개운함을 주지 않아야만 네가 2회차를 돌겠지. 2회차를 돌아야 이 게임에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엔딩을 줘요. 요번 엔딩도 동일합니다. 제가 뭔가 딱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어? 그래서 이게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개 기분 나빠요. 뭔데? 난 지금 24시간의 대여정을 끝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개운함을 주지 않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무튼 그냥 스토리는 이 점이고요. 연출! 연출은 진짜 쩔게 잘해놨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보다 연출이 좋은 게임이 내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아. 한 3%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일단 스토리를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서유기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연출이 쩔어갖고 스토리를 몰라도 뽕이 차요. 와, 씨, 이 새끼가 그래서 누군데? 와, 뽕 찬다! 그래서 얘가 뭐임? 와, 뽕 찬다!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임? 몰라도 어쨌든 뽕은 차. 잘 모르겠는데 뽕이 차요. 아무튼 뭐 이제 그 한 챕터 끝날 때마다 보스 잡고 나면 나오는 에피소드 연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연출 방식을 다 다르게 해서 다르게 했는데도 다 각각이 쩔어요. 보는 맛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엔딩 보면 안 준다? 이 새끼들 노멀 엔딩이라고 이게 차별 안 나니까? 그러니까 더 찝찝한 거야. 여태까지는 계속 뽕 채워줬는데 딱 그 에피소드 끝나자마자 뽕 채워줬는데 엔딩은 또 이딴 거 안 나오니까 노멀 엔딩이라서 그래서 더 화나요. 아무튼 그런 연출 보는 맛이 되게 좋은 게임이고 올해 나온 게임 중에서 거의 최고라고 봅니다. 다양하고 좋은 연출들. 그러니까 좋은 연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좋다가 아니라 정말 좀 다양하게. 이제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좀 아쉬운 건 서유기 컨텐츠 같은 걸 좀 많이 봤으면 막 주성치 그 서유기라든가 그런 쪽을 봤으면은 더 뽕이 찬대요. 이게 그 각각의 서유기 요소들을 알면은 정말 뽕이 더 찬대. 근데 나는 모르거든. 그래서 뽕이 덜 참. 어쩔 수 없네요.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도 연출은 5점 줍니다. 최적화 부분을 얘기하자면 걔놈들아 최적화 좀 진짜 제대로 하고 나서 게임을 발매를 해라. 아니 이런 개발사가 너무 많아요. 요 근래 조금 안 보인다 싶었더니만 어김없이 50에서 또 이 지랄을 해줍니다. 언리얼5요? 난 솔직히 그런 거 몰라요. 엔진이 뭐가 어떻고 그딴 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이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진짜 프레임 진짜 개차반 아우. 그리고 광원. 광원이 사실적인 광원이고 뭐고 눈깔 아파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선 또 안 보여. 어두운 곳에선 안 보이고 밝은 곳은 눈뽕 터짐. 밝기를 어떻게 맞춰도 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다른 게임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액션 게임이라 트론 플러스 인색 자막 고우트 그것도 있고 그 액션 게임이라서 더더욱 안 보여. 진짜 더더욱 안 보여요.
오케이. 이 보스 모습을 봐야 되는데 보스가 그냥 검은색이야. 아니면 검은색이지. 그냥 검은색. 이 새끼가 손을 들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 뭔 패턴을 쓰고 있는 건지 잘 안 보여. 너무 보기 힘들어. 몇몇 보스들은. 번역은 스토리 번역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번역은 보면서 특별히 막 어색한데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느껴지긴 했어요. 가끔 이제 좀 오역스럽다 싶은 부분은 느껴지긴 했는데 별로 없었고 근데 스킬이나 아이템 같은 설명은 너무 좀 이상하게 번역된 데가 많아요. 정말 잘못 번역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헷갈리게 되어 있거나 이런 번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뭐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니까 근데 솔직히 상품 팔 거면은 번역은 제대로 하고 내야지. 나름 트리플A 게임인데. 자 이제 욕을 많이 했으니까 좀 칭찬 쪽으로 넘어가죠. 자 액션 부분은 이게 소울라이크냐 소울라이크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소울라이크라고 빼박으로 봤거든. 근데 얘가 왜 소울라이크임 하는 의견도 많아. 왜냐하면 인왕을 인왕류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소울류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그냥 액션 게임이지 소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인왕까지 포함해서 소울라이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을 소울류로 봅니다. 왜냐? 맵도 없지. 화톡분에서 죽으면 다시 시작하지. 난이도 조절 없지. 아무튼 좀 많아요. 요소요소를 살펴보면은 그 소울류의 기본 뼈대를 아예 갖고 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울류를 보는데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뭐 인왕식의 액션이라고 보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좀 피하다가 몰아칠 틈이 나오는 순간 미친 듯이 막 때려가지고 폭딜로 승부를 보는 방식. 물론 최종 보스한테는 안 통했어요. 아무튼 패턴을 파악하면서 한땀 한땀 팬다기보다는 최종 보스를 제외하고는 네가 사기를 친다? 그럼 나도 사기를 친다. 이런 느낌으로 미친 듯이 때려야 돼요. 정말 개 때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이게 얍삽해 보인다고 그러면은 힘들어. 너무 힘들어져. 네가 사기를 치니까 나도 사기를 친다 하면서 개 때려야 돼. 진짜 개 때려야 돼. 한번 몰아가지고 그냥 막 개 비겁하더라도 개 때려. 그냥 막 이거 걸고 다시 막 멈춰 건 다음에 다시 또 때리다가 다시 그 안개술 써갖고 뒤로 돌아서 한 대 때리고 이제 필살기 다시 한번 써갖고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변신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제 사기를 치지 않고 패턴 싸움 위주로 진행할 수도 있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다굴 필드에선 다굴이 심하고 그리고 보스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 공격인데 한 방 한 방이 너무 세요. 진짜 너무 세. 그러니까 뭐 한 3분 정도 끌어가다가 연계 공격 패턴에 순간 하면 죽어요. 그런 보스들이 한 3챕터부터 널려 있습니다. 진짜 엘든링이랑 인왕처럼 사기칠 때는 너무 난이도가 낮습니다. 물론 최종 보스 빼고요. 아무튼 걔 빼고는 대부분 낮아. 근데 사기를 안 치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아무튼 뭐 몰아쳐서 때리는 맛이 미치긴 해서 괜찮긴 한데 난이도 밸런스에 대한 부분은 뭐 엘든링 같은 것처럼 약간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히트박스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게 이게 왜 맞음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했어요. 엘든링이라든가 뭐 그 다른 게임들 할 때는 그냥 맞을만해서 맞는다는 느낌이었다면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게 왜 맞았지? 약간 이런 느낌의 패턴들이 있는데 실제로 맞더라고. 충격파가 따로 선정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 안 맞음스러운 게 좀 있네. 아무튼 뭐 자기만의 콤보를 좀 발견하면서 진행하는 맛이 있고 이제 언급했듯이 사기치면서 몰아 때리는 맛이 되게 좋기 때문에 액션 부분은 좋습니다. 자 칭찬했으니까 다시 한번 깝시다. 길찾기 필드는 진짜 너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지도가 없는 이제 소울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특색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만들거나 아니면 맵 자체는 갈림길이 많더라도 맵의 폭을 좀 좁게 만들어서 기억하기 쉽도록 보조를 해주는데 오공은 아닌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많은 부분들이 원형이나 그 사각형으로 넓게 나와 있는 필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 찾기가 그냥 진행하는 게 어려운 것보다도 그냥 막 너무 뭐라 그래 힘들어. 아무튼 힘들어. 심지어 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투명벽이야.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대 갖고 가면은 여기는 짜잔 투명벽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갈 수 있나 했는데 못 가는 곳인가 했는데 실제로는 갈 수 있는 곳인 곳도 있고
그래서 헷갈림을 좀 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맵 크기에 비해서 플레이어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려요. 정말 무슨 맵은 넓은데 플레이어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이쪽 저쪽 뒤지면서 이동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진짜. 자, 필드 전투 들어가면 필드에 배치된 몹들도 뭔가 기존 소울들,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야이 소울충 새끼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잘 배치되어 있다기보다는 대충 좀 올라가기 힘든 곳에 원거리 대충 배치하고 등거리 그 앞에 적당히 뿌려놔서 원거리 제거할 수 없게 만들고 아니면 뭐 그냥 다굴 막 집어넣고 약간 좀 별 생각 없이 필드를 만들었다 싶은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일단 나는 인왕이나 닥소처럼 마땅한 원거리 공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왕이나 닥소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가 그런 식으로 있으면은 원거리를 자르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유인을 해서 죽이거나. 근데 이 게임은 원거리 공격 수단이 사실상 없어요. 뭐 아예 없냐 하면은 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수준이거든. 근데 원거리를 그렇게 뿌려놓고 언덕에 배치를 해놓으니까 정말 너무 짜증나요. 난 제거할 수도 없는데 일일이 뚜벅질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심지어 막 걔네들은 화살을 연사로 막 미친듯이 쏴대질 한다. 그런 식으로 짜증나고 반대로 필드가 진짜 텅텅 비어있다 싶은 부분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게 완급 조절을 하겠다고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보다 오면은 여기 왜 아무것도 없음? 이라는 생각이 드는 필드가 되게 많아요. 뭐 이게 단점을 워낙 많이 얘기해서 왜 3점 줬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몹 배치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나오는 몹의 종류랑 패턴들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1, 2, 3, 4, 5, 6챕 기준으로 해서 뭐 보통 약간 모션 돌려 쓴 애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새로운 몹들은 새로운 모션을 쓴다거나 걔네들이 다시 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테이지, 그러니까 화가 바뀌면은 다른 완벽하게 새로운 느낌을 주는 몹들이 대부분 배치가 되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부분들 보면은 즐겁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필드 배치 좀 약간 안 좋다 이런 부분들만 제외하고는 새로운 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아 새로운 곳에 왔구나, 지금 한 챕터 깨고 다음 챕터로 넘어온 게 확실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거에는 이제 그 필드 배경 같은 게 굉장히 다채로운 것도 있어요. 한 스테이지 내에서는 대부분 좀 비슷한 편인데 스테이지가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곳이라서 확실하게 그 스테이지 특색이 많이 살아나기도 해요. 그리고 보스전. 보스전은 진짜 너무 좋은 보스전도 있고 너무 나쁜 보스전도 있어요. 정말 똥 같은 보스랑 선녀 같은 모드가 막 섞여 있어. 보스마다 특색이 강한 거는 되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스를 만나든 간에 재활용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물론 강화 보스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뭐 성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안 나와요. 그리고 강화 보스들은 보통 히든 챌린지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좋은 보스전이라고 생각되는 보스전들은 최종 보스를 포함해서 기믹 파일, 패턴 파일을 막 진행하다가 파악한 다음에 미친 듯이 폭딜을 넣는 부분까지 합쳐서 진짜 재밌다고 생각되는 보스전이 많습니다. 되게 얘네만 따지면은 뭐 5점 만점에 5점 줄만한 보스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똥같은 보스들은 거대한 보스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가 아예 꼬여버리거나 약간 라곤 카메라가 있는데 라곤이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엘든링의 가골 같은 애들처럼 라곤을 했는데 공격이 안 맞아. 분명히 라곤을 하고 정면에서 때렸는데 이게 그 가고의 허리 뺀 것처럼 요렇게 돼 있어요. 라곤 시점 내봉 다리는 여기 있는데 다리는 여기 있는데 라곤이 이쪽으로 하니까 여기 허공을 발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생 개발사라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만들지 못한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리인데 안 맞으면은 보스전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나거든요. 짜증이. 시야 꼬려서 난리 날 경우. 이건 엘든링 DLC에서도 마찬가지인 점이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엘든링이랑 엘든링 DLC랑. 약간 이제 좀 아쉬운 점 하나를 더 뽑자면 너무 연계 공격이 많은데
그 연계 공격 한 방 한 방이 너무 아파요. 물론 이건 제가 파밍을 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 난 체력이 거의 풀에 가까웠는데 툭 맞더니 뒤졌어. 갑자기 진짜 퍼벅 하면서 터져. 머리 진짜 그거 가지고 터져. 그런 게 아닐까요? 아무튼 뭐 그만큼 이제 깼을 때 쾌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최종 보스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연출 짧고 개같이 빡치고 개같이 잘 만들었군. 그리고 시발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 개 아우 연출 개쩔었어. 솔직히 나는 최종 보스가 에스트를 뺏어먹는다는 그 연출 봤을 때 와 씨 개쩌네. 야 이거는 진짜 프롬에서도 생각을 못했을 듯. 저렇게 개사악한 자식. 야, 저 에스트를 막는 패턴이 있었어도 저걸 뺏어먹는다고. 와, 씨. 미쳤다. 라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디자인. 진짜 이거는 까기 힘든 요소예요. 약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징그럽다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들도 있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을 굉장히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서양풍 디자인이 아니라 동양풍인데 그걸 정말 극대화시켜서 잘 만들어놨다는 느낌이에요. 각 에피소드마다 이제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데 그걸 이제 내가 진도를 뺐다 싶은 느낌이 굉장히 엄청나게 잘 납니다. 내가 딱 어느 스테이지를 넘어가면 이 얘기 아까 전에 했던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스테이지 딱 넘어가면 와 진짜 내가 챕터를 딱 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을 굉장히 좀 다채롭게 해놨고 몹들 디자인도 비슷한 놈들을 만나더라도 패턴이 약간 비슷한 놈들을 만나더라도 정말 디자인이 확 다르니까 다른 놈이다 싶을 정도로 좋아요. 막 색깔놀이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스테이지 진행할 때 동안 풍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막 질리는 느낌은 없진 않았어요. 3챕터와 6챕터. 이거는 도대체 맵 구성한 새끼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아니 정말 그냥 맵을 넓게만 만들어놓고 아 이게 뭐야 탐험가미 사는 것도 아니고 텅텅 비워놓고 아니면 막 그냥 뭐 답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탐험의 맛이냐? 근두는도 근두는 대로 겁나 느려요. 아니 맵은 겁나 넓은데 내 이동속도가 너무 딸리니까 그냥 지루하기밖에 안 해. 정말 지루합니다. 대륙의 스케일이라고 꺼졌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니까 3챕터랑 6챕터가 그런 거 보니까 3회 배수로 뭔가 아 우리는 이제 369 369 게임을 해야 된다. 우리는 36 3회 배수에다가 3회 배수마다 조져줘야 된다. 이 게임이 9챕터까지 안 나온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개같습니다. 아 그래서 총점. 총점은 3점을 주겠습니다. 아 지금 4점이랑 3점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1챕 과거 2챕 골렘 총점 3점의 이유는 액션은 되게 재밌고 디자인도 좋은데 즉 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음. 심지어 스테이지가 재미없다는 게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야. 그게 문제인.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게 되는 부분인데 부분들이 재미가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점은 3점을 줍니다. 3점을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따지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들이 틀렸습니다. 제 말이 맞으니까 굳이 반박은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거는 3점이고 10점제로 하면 10점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공략을 찍으실 8점? 건가요? 아니 10점제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냥 너 5점제로 하면 분위기 이상하지 않음? 그래가지고 결국 이걸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10점제는 약간 메타 점수에 맞춘 느낌이라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9.5점도 있거든. 5점짜리는 10점이랑 9.5점이 같이 있고 4점이 9점이랑 8.5점이고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 이상하긴 한데 메타 점수에 맞추려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메타 점수에 맞추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왜냐면 제가 3점을 재밌는 게임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10점제로 메타 점수 같은 느낌으로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행복을 전하는 글사는 둘째 크리클 피 우효! 개꿀이 다냥 고맙다 냥 에스트가 없다 냥 아 미쳤다 도저히 못 참겠다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 저는 그냥 날로 먹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빕니다. 잘 자요. 행복을 전하는 글사는 둘째 크리클 피 우효! 개꿀이 다냥 고맙다 냥 에스트가 없다